휴일이었지만 대전과 충남에서 환자 발생이 계속되는 가운데 상당수 환자들이 종교시설과 관련돼 있다 보고 당국에선 종교시설의 집합 금지에 총력전인 상황입니다. 오늘 현장 점검을 해보니 대부분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중단했지만 일부에선 자치단체의 행정명령에 불복 의사를 드러내며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무원들이 공주의 한 교회 예배당으로 들어가 참석자를 확인합니다. 이날 모인 신도는 온라인 설교 진행 요원 등 필수 인원 19명. 당국이 비대면 영상 예배를 위해 허용한 20명 이내의 사람만 모였습니다. 도와 시군 공무원들 1,600여 명이 오늘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지 일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도 여러분들께서도 어려움은 많이 있으시겠지만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호소드립니다. 충남도가 오늘 점검한 교회와 사찰 등 도내 종교시설 4,046곳 중 3,986곳, 98%가 비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지난주 20%가량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대면 예배를 진행한 것과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우리 교회들이 먼저 앞서서 선제적으로 먼저 좀 더 조심하자 해가지고 11시 예배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다른 예배들은 다 이제 중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전의 한 교회는 주차장에 모여 각자의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드라이브인 방식으로 대면 예배 금지 명령을 따랐습니다. 이처럼 대부분 종교시설이 집합금지 명령을 따랐지만 일부 교회에선 마찰도 계속됐습니다. 충남 기독교 총연합회는 이번 충남도의 행정명령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전국 교회와 함께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라 밝혔습니다. 성가대나 이런 거 하지 않고 음식물 제공하지 않고 소모임 하지 않고 한 시간 예배하고 딱 헤어지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반면 현장 예배만 예배란 건 성경 어디에도 없다는 교계의 목소리도 적지 않고 가톨릭 로마 교황청은 방역 지침을 따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